하이요. 머리를 감았더니 이렇게 됐어요. 역시 파마머리란 손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도 컬 이렇게 해놓으면 좀 오래가요. 몽땅을 원래 이렇게 다 한편으로 하려 했는데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피부 메이크업, 그 다음에 색조 이렇게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영상 뽑는 중인데 뽑히는 동안 커피 좀 사올까 해요.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제육덮밥 시켜 먹고 뭐 씻고 편집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. 여행 다녀와서 원래 하던 대로 칩거 영상 만들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. 커피를 사오겠습니다. 그냥 가서 좀 사올게요. 그냥 카메라 없이. 맛있어요. 딱 사가지고 그 커피숍 문을 열기 전에 한 모금 쫙 빨아당기면서 나오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아, 근데 아직 영상 안 뽑혔네. 맥이 얘 인코딩이 빠르다고 해도 한 35분짜리 되면은 조금 느려요. 한 10분,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. 순정이도 여태 자다가 노네요. 놀아봐! 놀아보세요! 아니, 노르라고. 아니, 아니. 노르라고. 너 혼자. 순정, 너 혼자 놀아요, 혼자. 좀 이따 나가, 좀 이따. 누나 일하고. 지금은 혼자 놀고 좀 이따 나가자. 알았디? 오그리? 엄마 데리러 갑니다. 아니, 엄마랑 카톡을 하면서 지하철역 어디냐고. 공덕에서 방화 쪽으로 오는데 광화문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광화문이구나 하는데 응? 왜 광화문이지? 엄마 거꾸로 탄거 아니야? 이랬더니 엄마도 뭔가 약간 인지를 못하는 거 같더니 오마이 이러고 왔어요. 잘못했어. 그래서 한 공덕에서 여기 까치산역까지 한 30분이면 오거든요. 지금 한 시간 만에 오고 있습니다. 서울역에서 우리 집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지하철 타면. 엄마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. 온다. 피로에 쩔었다. 식사를 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매. 나 뭐 이런 여행 처음이냐. 어쩐지. 네가 안 캤으면 나 계속 갔다. 그니까, 광화문? 제대로 탄다고 탔는데 정신이 나갔었나 봐. 사람 너무 많았나 보다. 아이고, 매. 안전벨트, 안전벨트. 아이고. 아이고, 그러면 기차 때문에 또 얼마나 뛰었는지. 그니까, 동대구에서부터. 정신이 나갔어. 근데 그렇게 뛰고 그렇게 되게 기억에 남는다. 그리고 둘다 있잖아. 딱 탔는데 목이 막혀갖고 계속 기침을 하는 거야, 기차에서. 너무 목이 말라서. 그래서 그런가? 그치. 아이고, 막 둘 다 마음 먹었으면 똑간 걸린 거야. 그래, 이제 큰 이모가 뭐 대추청과 뭔가를 줘갖고 이 사람들 안 보인다. 그걸 마시도 계속 기침이 나고 폐에 찬 바람이 들어가서 아, 입을 벌리고 막 있는 대로 뛰는 거 입을 벌리고 아이고 아유, 세상에 막 사람이 막 땀을 막 옷을 벗어도 안 되고 막 이거는 사람 미치고 죽겠다 아이고 아유, 그래도 빵 샀다 또그 와중에 빵을 어디서 샀어? 수제빵 그거 있더라고 지하철 안에 그럼 밥 먹었나? 아니 어떻게 가방을 들고 올라오면서 전화를 해? 누가? 그 계단에 너한테? 어 그래도 해야지 우찌댕기 너 와, 전화 못 받았는데 아니 뭐 나오면 있겠거니 해서 나왔어 심심을 했어 막 아 그니까 막 가방 들고 막 얼마나 쭉 뛰었는지 그니까 18분 남겨놓고 막 들고 뛰었으니 공갈빵 맛있다
입맘도 거의 나고. 신중해. 신중해. 잘 거야.